해리포터 끝나고 적적하신 덕후분들 많으시죠? 우리 해덕들을 기쁘게 할 소식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우선 다음 주 수요일에 해리포터 레고 세트와 피규어가 출시됩니다. 퀴디치 경기장, 킹스크로스 역 등 해리포터의 세계관과 캐릭터가 그대로 담겨있대요. 의류 브랜드 스파오에서도 해리포터랑 콜라보를 한다는데요. 이 덕심을 막 자극하는 맨투맨이랑 후드, 심지어 신비한 동물사전 주인공 뉴트의 코트까지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할지 투표 중이라니까 해덕들 개탔네요. 문자로 해고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얻게 된 일자리. 오늘은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지 4526일째입니다. 코레일 해고 여승무원 얘기입니다. 하지만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대신에 책상에 앉아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6급에 해당하는데요. 사무 영업직이라 기존 승무원 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2004년에 코레일이 생기면서 승무원을 한 번에 많이 뽑았는데요. 처음에 자회사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2년 뒤에는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코레일은 입장을 바꿔서 원래 약속했던 코레일이 아니라 다른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했어요. 이게 처음이랑 말이 달라지니까 승무원들은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코레일이 무려 280여 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면서 사태가 길어졌습니다. 투쟁은 일단 끝났지만 당시에 승무원들을 고용한 주체가 자회사인지 코레일인지 논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방식으로 복귀한 거래요. 원래 요구했던 승무원 자리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남지만요. 12년간의 투쟁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침이란? 배고프지만 굳이 차려먹기는 귀찮은 존재죠. 하지만 매일 아침 호텔 조식을 4,000원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파리바게트에서 조식 뷔페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경기 일부 직영점에서 시범 운영 중이래요. 그것도 호텔 조식 스타일로요. 블로그 후기만 봐도 메뉴 퀄리티 꽤 괜찮은데요. 솔직히 파리바게트 소시지 X같은이잖아요. 이러면 아침마다 안 갈 수가 없는데. 책과 맥주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는 분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심야 책방의 날이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그렇다는데 오늘만큼은 평소에 문을 일찍 닫던 동네 서점들이 자정 이후까지 문을 연대요. 우리 동네 어느 서점이 문을 여는지는 요 밑에 주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열 때 잠은 안 오고 괜히 막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핸드폰 막 뜨거워지고 폭염에 갇혀버린 분들, 지금 심야 책방으로 대피하는 건 어때요?